한 번만 주어진다면 저는 반드시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 설교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가서 복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열심히 가끔은 과해서 신랑 신부에게는 한 번뿐이 아닌 이 결혼식장에서 제가 주례로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로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소기관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알려주신 답입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이 사건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러한 일을 하는가? 당신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그 권위를 누가 주었습니까? 라고 한 무리들이 단체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권위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잘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리가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당.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 세금을 바친다고 하면 이것은 민족의 내공로가 되는 것이죠.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면 로마의 눈밖에 나기 때문에 죽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두 번째 논쟁도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과 헤롯당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섭니다. 우리 외에는 예수를 성경으로 이길 자가 없구나.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죠. 그렇죠? 한 자매와 형제가 결혼하는데 그 첫째가 죽고 또 둘째가 결혼해서 그 결혼하고 셋째가 또 죽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그렇다 당신의 논리로 따지면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 번째 논쟁마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러한 논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각자의 이익과 신념 그리고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나 집단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접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서기관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무리나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락비의 전통에는 이 토라에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약성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구약의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들을 세분화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계명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지만 이 계명에도 어떤 것이 더 중한 계명이 있고 덜 중한 계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명망인한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계명이 가장 무거운 계명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일들은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명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 첫 번째 계명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많이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한 평생 동안 연구했던 자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상황을 보아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자신의 그 의견들이 다 꼬꾸라지는 것들을 보게 됐어. 이분이라면 여태까지 내가 성경을 연구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무거운 계명, 가장 유일 시대는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비교급이 아니고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계명이라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와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신명기에 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다, 인용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명기는 이 신은 거듭된 명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 그러니까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다, 기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0절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들으라 이스라엘 반드시 들어야 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머리, 가슴, 배처럼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는 명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마음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뜻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존재의 우리 모든 존재와 모든 행동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일에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뜻이 아니고 일상에서도 직장과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더 큰 계명은 단수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을 단수로 썼다라.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거 따로 있고 하나님 사랑이 따로 있고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뭐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지금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만약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신앙이 좋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서기관이 32절부터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 서기관은 본인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참입니다. 그러면 33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지금 하나를 묶었죠. 묶으셨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차선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부모에게도 적용됐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겠다, 오르반이다 라고 외쳐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는 따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외쳐놓고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부양하는 일을 회피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섬기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에서는 자유감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아모스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나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돌아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주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케스트라로 아주 무럭차게 그리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노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듣지 않겠다라는 말씀. 그러면서 24절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라고 말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지만 내 삶 가운데 정의가 드러나지 않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면 주님께서 돌보지 않을 것이다.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가장 큰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내 옆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변사님, 장로님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마땅히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순서가 뒤바뀌면 이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자녀의 자녀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없는 자녀를 사랑하곤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우리의 우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근데 하나님 사랑을 제껴놓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주일에 그래 너가 공부를 해야지 대학 갈 때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순서가 올바르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신자건 비신자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 결과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신자들은 이것이 자기 의챙김이 됩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근데 하나님이 안 알아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이게 소음병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나서 하나님 그 순서대로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지켜놓고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서운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 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이 빠진 사람 사랑은 인본주의가 됩니다. 인본주의는 참 매력적이죠. 인본주의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너무 과한데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인본주의라니요. 내가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지만 그것이 사단이 기뻐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31절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드디어 가르쳤어요.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막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리고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해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나 죽을 거야?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의 반응이 32절에 나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꾸짖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꾸짖었습니다. 당연히 스승을 사랑한다면 말려야 합니다. 스승을 사랑한다면 스승이 죽겠다라는데 어느 누가 안 말립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어떤 제자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표현하는 것은요. 사나이의 의림 그리고 정 제자의 도리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사단의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보사 그들을 보시며 그들을 붙들어 이르시되 사단에게 두려워 불러라 내가 하나님에게 생각하지 않냐고 두려워 사단에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시고 너무 과한 꾸짖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사랑 스승 사랑 이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막기 때문에 사단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정보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12장 30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반복되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영어 성경에는 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부도 드렸다. 다 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적당히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한 4천 정도 생각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자신과 너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다 해서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처럼 사랑합니까? 쉽지 않죠.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전부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언약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 청년의 전부를 요구하셨던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고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로 살아갈 수 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보고 하나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격 없을 때, 소망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잘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